아니, 조작은 거기 선관위에서 놓고 시민들을 고발을 해요? 투표용지 다른 게 나오면 투표용지 색깔이 개표 중에서 다른 게 나왔지 않습니까, 화면이. 근데 왜 시민들을 어? 고발을 해요? 아니, 너무 황당하고 웃긴 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살겠어요? 뭐 좀 항의하면 고발해버리고, 시민들을 갖다가 범법자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거? 어디? 범법자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표현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조작은 부산 선관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을. 저희가 조작을 했다는 말이죠. 예. 투표용지 다른 게 나왔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른 게 개표소에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부산 수영구 선서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 투표지 색깔이 다른 게 나왔다고. 예. 저기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지금 언론은 다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를 제가 고발을 해드려야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일단 조금 진정을 하시고 해.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왜 시민들을 이렇게 고발을 막 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화가 뭐 어쨌든 뭐 나셨다는 건 선생님이 알겠는데 선생님 화가 나시면 제가 통화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친절하게 얘기하겠는데 거기 그 이번에 투표용지 다른 색깔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선거 관리하시는 분, 그게 수영구에 전화해보니까 시군구마다 뭐 다르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색이 바랬다는 얘기를 하고, 뭐 담당자마다 얘기가 다 틀리거든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수영구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수영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관외 사전 투표라서 그래요. 관외.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그걸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 관외니까 부산에서 여기 온 것들이 거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책임을 회피하고 물어보니까 부산시에다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 선거 용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관할로 그분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물어보고 고발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막 고발하는데 저도 선관위를 고발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담당자 이름으로 고발을... 선생님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만약에 뭐 충분히 고발 요건이 되신다면은 선생님 고발하신 건 뭐 선생님이 자유이시니까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그 뭐 담당자라고 하시는데 인쇄 자체가 이번에 전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하니까 지네는 책임이 없다. 그럼 시에다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시에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아, 시에서 물어보라고 그 어느 분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래버리니까. 그 혹시 담당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셨을까요? 통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 개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시군구 관할이다.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거라서, 뭐, 그게 틀리다.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팀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총괄이란 뭐 어떤 거죠? 뭐 투표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투표용지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인쇄 업체를 지정을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할 거니 내가 책임자를 선정해서 고발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관외 사전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관외 사전 그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다른 게 나왔으니까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저 볼게요. 만약에 일반 투표소에서 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거라면은 그걸 담당자가 있을 건데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거란 건. 라면은 그 투표용지를 발급한 뭐 투표소 내지는 그 프로그램 발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 한 그 뭐 선관위 여기에 이제 시에서는 담당자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 아니 선거관리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 선거관리과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고발하려고 그러면은 투표용지를 발급했던 투표사무원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때 전화 어디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저희까지 담당이 없다는 선거관리까지 말이죠. 시 선거관리까요 그럼? 일단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번호 하나 가르쳐드릴게 전화 끊으시고 그때 8호일에 7773번입니다. 8호일에 7773. 예, 여기가 선거과 대표번호인데 일단은 그 뭐 투표지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관해서 성업관에서 어떤 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색이 다를 수가 있냐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색이 다른 게 왜 조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 색이 다른 게 뭔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네.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는
전국이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재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작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데서나 인쇄해서 조작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정해놨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러면은 그 관외하고 일반 선거, 그 일반 그 투표에다 선거하는 것도 종이하고 색깔이 다 똑같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관위 관계자가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왜냐하면 조작의 우려 때문에 아무데서나 인쇄해서 넣으면 종이질의 차이가 있고 그거를 조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흰색입니다. 아, 저는 발급기의 롤용지는 인쇄용지랑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발급기랑 인쇄용지랑 롤용지가 다르더라도 전국이 무조건 통일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재검표를 통해서 종이가 조작됐는지 그 색깔이, 알아봐야 종이의 됩니다. 색깔이, 종이의 색깔이 종이의 색깔이 인쇄가 돼서 색깔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원래 다른 종이의 색깔을 쓴 건가요? 그거는 총관위에서 조작했으니까 알겠죠. 원래 그럴 용지를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보셨다고 하니까. 봤어요. 인쇄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트로 롤용지로 나왔으면. 그리고 부산시 선관위에서는 롤용지로 나온 게 사선으로 잘려진 게 것도 나왔어요. 개표소에서 사선으로. 롤용지로 나오면 그렇게 사선으로 안 잘리는데 대각선으로 잘려가지고 나온 거. 분명히 조작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작을 해놓고 선관위에서 조작을 해놓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고발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고발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담당자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합당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게 일단은 제가 합당하지는 조금 의문이 그러면, 들고요. 그러면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작이에요, 이건. 말씀을 선생님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저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작이라고 기사를 쓸 거예요, 그럼 저를 고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불법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이쪽은 잘못했으니까 이쪽에는 이런 불법도 뭐 전혀 뭐 물건 그 눈 감아줘야 되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면 안 된다. 이게 과연 합당한 논리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니 투표용지가 그 사람이 항의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고발을 한 거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이상한 게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시민들을 막 고발한다? 잘못해놓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합당한 결과라면 법원에서 깨끗하게 무죄 판결 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든 시민들을 그렇게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선거관리를 똑바로 할 것이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시민들을? 국민들은 범법자로 아 선거 한번 하면 국민들 한 범법자 수천 명 생각하겠어요. 범법자라는 표현 자체가 말은 법의 최연자의 판단을 받아야 범법자지 않겠습니까? 온갖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몇 명을 거기서 벌금을 처먹이고 선관위 하는 짓거리가 아니, 무슨 시민들 고발해가지고 벌금 건데. 처먹이는 일이에요? 선거관리가 똑바로 갔대요. 색깔 다른 것도 색깔 다른 것도 모르시고 색깔 똑같은 것도 몰라요. 기본적인 것도. 아, 저는 몰라서 그건 죄송하다. 저 선거관리과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개판으로 관리하는 선거관리가 국민들이나 고발해야 됐다고. 승질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불쌍하니까, 그 시민들이. 그 시민들이 공직선거법으로 말도 안 되는 길로 쫓아다니면서 법원에 다니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간을 해야 돼요. 예, 메모 가능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 개판 선관위, 그 선거관리과 좀. 예, 공호에? 예. 851에 예. 7773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판으로 조작해놓고 시민들을 고발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